아주 특별한 생일 파티는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았다. 네. 이쪽으로 더 와주세요. 동생들의 선물에 진건의 두 번째 화답은 잠을 함께 나누는 일. 텐트를 치고 마당에서 야영을 하기로 한 것이다. 하나도 까먹었는데. 쳐본 지가 이제 1년 됐다. 텐트를 치자마자 꾸러기 다섯 형제의 등살에 간이 집 한 채가 들썩거린다. 조심해. 저 절로 멀로 가. 무엇 하나도 재미있지 않은 게 없는 녀석들. 일찍 잠들긴 다 그런 것 같다. 아이들에게 하늘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일인가. 연년생 다섯 형제들의 우상인 큰형님이 스스로 사랑을 보여주니 녀석들도 자연스레 그 사랑을 나누는 법을 몸으로 배우고 익힌다. 그래서 보고 배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모양이다. 이불 가져왔어, 이리 와. 엄마, 엄마. 야, 진정히 네가 잘 바닥에다 펴주고. 네. 이거는 피는 거야. 이제 이불까지 모두 공수해 오면 녀석들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다. 가운 저쪽에다, 저쪽 위에다가. 야, 목이 들어가니까 조심하고. 덮어. 하지만 다들 쉽게 잠이 들 것 같진 않은 기색이다. 야, 진전아, 조용히 하고 재워야지. 막둥이 진서 재우는 건 진전이가 맡았다. 됐다. 네, 형도 잔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러오는 든든한 금싸라기들이다. 아, 니들 좋겠다. 엄마도 들어가 자자. 안 돼요. 왜? 자리 없어요. 자리가 없어? 여기 육형제 발냄새 맡고 잘라면 이리로 오세요. 진짜 이리로 오세요. 놀자. 발냄새 맡고 잘 순 없지. 빨리 누워. 엄마 여기서 자요. 아, 내일 보자. 빠빠이. 잘 자. 안녕. 안녕히 주무세요. 해야지. 안녕히 주무세요, 어머니. 네. 안녕. 흥분과 행복을 나눈 형제들의 밤이 애틋하고 진하다. 같은 시간 집에 있는 엄마 아빠는 집안의 정적이 낯설 만큼 정말 오랜만에 조용히 하루를 마감한다. 연년생의 아들 다섯 챙기느라 남편과 아내로 서로를 챙겨줄 시간은 늘 부족한 부부. 그들에게 모처럼 오붓한 시간이 마련됐다. 그냥 잡수실래요? 남편을 위해 약을 데워온 아내. 그런데 영선 씨는 혼자 먹는 게 민망했는지 차라도 한 잔 가져오라고 성화를 하는데 미현 씨는 꿈쩍도 안 한다. 이렇다고. 향이라도 맡기 위해서 이렇게 안 마셔도 분위기상. 왜 갑자기 분위기를 잡고 그러세요? 언제 우리가 분위기 잡았던 것이에요? 아무리 그저 뭐야 각박하고 애들 때문에 시간 없이 살더라도 다 잘 건 자고 서로에 대한 어떤 애정도 서로 확인하고 그렇게 사는 거요. 결혼하자마자 입양을 시작했으니 이런 시간이 쑥스러울 만도 하다. 뭐 때가 본 애정을 확인하자 그래요 갑자기. 확인서 발급해드릴까요? 목사로서의 이혼의 상처, 그리고 교인이었던 미현 씨를 만나 사랑을 하기까지 이들에겐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내가 먹여줄게. 아니야. 이거는 먹어요, 먹죠. 꾹꾹꾹꾹꾹 오셔. 아이고, 이번 이게. 그래도 그런 아픔 때문에 더욱 값진 생을 꿈꾸게 되었고 그래서 든든한 다섯 아이들을 얻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들의 아픔이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준 전령이 된 것인지도 모른다. 나이 많은 남편에게 참 시집어가지고 고생 많이 하네. 응?
아시면 됐어요. 왜냐면 손가락은 펴지지도 않아.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자꾸 자극하지 마. 아, 눈물샘이 났다. 솔직히 아침에 일어나면 손마디가 굳어있을 때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글쎄, 당신이 염려하는 거 늘 가슴에 두고 있어. 아무튼 자식들 생각해서 더 많이 해주고 싶으신 건 알겠는데 자식들 생각해서 더 오래 사셔야 되는 것도 아시죠? 그걸 꼭 말을 해야 되나 그걸? 운전도 항상 좀 조심하시고. 이 일을 많이 해 나이 47에 손이 고불대로 고봐 펴지질 않으니 아내의 잔소리가 나올 만도 하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길동무인지도 모른다. 그런 면에서 아이들의 좋은 우산이 되고 싶은 영선 씨, 미현 씨 부부는 함께 바라볼 무언가가 있어 행복한 부부다. 다음 날 오후 밖에 있던 제작진이 전가를 받고 급히 집으로 들어갔다. 안방에서 새 나오는 울음소리. 넷째 진아가 손가락을 다쳐 통곡을 쏟아내고 있었다. 수건 갈고 가자. 진아가 많이 다친 모양이다. 빨래 보러 간 사이에 나갔다 왔는데. 엄마. 장롱문에 꼈나 봐요. 급한 대로 응급 처치를 해놓은 상황인데 지혈이 잘 되질 않는다. 빨리 병원으로 달려가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 장롱이 애들 좀 부탁해요.